네,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과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NPL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 지금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네,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면서 이 아메리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는 지금, 네, 슬퍼할 시간도 없다. 네, 그만큼 어마무시하면 폭격도 떨어지고 있고, 네, 이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네, 가쁘다라고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지금 지금, 네, 접어들어가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까지의 이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7,10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 가자지구에서만 5,700여 명 정도가, 네,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대략 한 1,4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네,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전쟁은 정말 비극입니다. 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일인데. 예, 그런데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너무나 선을 넘었죠. 네, 너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에 대한 응징을, 네, 셀프 디펜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미국은, 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편을, 네,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상작전을 하고는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 에서, 네, 계속해 가지고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에 이제 지상전을 시작을, 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압박을 주고 있고, 이란에서도 압박을 주고 있고, 헤즈볼라도, 네, 너네 그러면 쳐들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네,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지상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어제 이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이 인질들 중에 이스라엘인 인질들 두 명을 이렇게 또 석방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석방이 된, 예, 이 인질들을 본다고 하면은 할머님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잡혀갔었을 때, 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는, 예, 그런 이런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할머님은 이제 갑자기, 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들이닥쳐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끌려갔다고 합니다. 네, 끌려가면서, 네, 그것은 정말 지옥 이었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끌려가면서 이 트럭에 태워지면서 이렇게 좀, 네,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네, 구타도 당하고, 네, 그러다가 어느 이제 동굴 깊숙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동굴 깊숙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렇게 또 갇혀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하네요. 처음에 끌려왔었을 때는 정말 지옥 같았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정작 인질로 잡혀 있었었을 때는, 네, 그때는 좀 잘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너네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도 이틀에서 이제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또 방문을 하는 등 또 자신이, 예, 또 나이가 드셨으니까, 네, 이 드시던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도 이렇게 또 주면서, 예, 좀 굉장히, 예, 잘 이렇게 다뤄줬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가자지구 안에서는, 예, 좀 괜찮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연출이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오면서, 네, 인질들을 또 한 군데다 이렇게 또 다 놔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이제 몇 명만 이렇게 또 잘 대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제 뇌피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좀 연출된 장면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할머님은 처음에 인질로 잡혔을 때에는 정말 지옥 같았지만 그런데 정작 가자지구로 갔었을 때에는 괜찮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이제 며칠 전이죠. 네,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 미국인 두 명을 먼저 석방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할머님들도 같이 석방을 하려고 했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를 했었었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마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모르죠.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할머님들이 석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랑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 네, 이 중재를 잘 해가지고 네, 이 하마스 부장 조직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이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알제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론 대통령이 네타냐후랑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 연합 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네, 무찌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전쟁이 좀 확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인질들이 대략 한 2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네, 이 200여 명 중에 네, 좀 대량으로 풀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상작전 들어가는 거 네, 좀 늦출 용의가 있다 라는 식으로 네,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은 이 가지지고 있으면서 네, 좀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폭격을 하면서 미사일 쏘면서 공습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네,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하나둘씩 네, 지금 제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은 네, 공격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네, 과연 이 인질들이 잘 풀어날지 안 풀어날지 네, 계속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휴전을 하기 전에 우선 이 허스티지들 네, 이 인질들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도 네, 지금 네, 또 최근 들어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인질 두 명, 예, 이 할머님 두 명이 이렇게 또 석방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 또 풀어준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 환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면서도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을 보호를 하면서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무찔러야 하면서도 이제 평화적으로 이것을 이제 끝나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네,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도 네, 굉장히 지금 네, 복잡해 보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은 2주째가 지금 접어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지상 작전은 시작은 하고는 있지는 않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 폭격 같은 거, 공습 같은 것들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리더들이 하나둘씩 지금 제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도 네, 이 비밀리에 지상 작전을 조금씩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전면전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암살 부대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 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싸우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싸우고 뭐 들어가고 뭐 그러고는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전면전으로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들이 네, 이 테러리스트들이 네, 완전히 섬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한간에는 뭐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는 그런 네,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네, 또 한간에는 뭐 1년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좀 구구파에다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의 이제 민심이 좀 박살이 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잘 됐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이 네타냐후는 웬만하면은 오래 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오래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이 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네타냐후 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뉴스 같은 곳이나 뭐 사진에 이렇게 또 찍혔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젊은 이 청년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네, 세계 각지에서 네, 지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네, 이 이스라엘 총리, 네, 이 네타냐후의 아들은 네, 아마 집에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네타냐후는 네, 좀 비열한 네, 이 구급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네요. 어쨌든 예, 이스라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니 이게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네, 전 세계로부터 99%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가장 큰 게 두 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 요것도 네, 굉장히 큰데 네, 그러면서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어제 심장마비로 쓰러졌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네,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와 가지고 어 이거 특정이네 라고 하면서 예, 이 긴급 뉴스를 하려고 했으나 예, 그런데 네,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 어 확인되지 않았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이 브레이킹 뉴스는 안 만들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 크렘린궁에서 그거 다 개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푸틴이 네, 이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네, 뭐 자신의 뭐 방에서 이렇게 또 쓰러졌다나 네,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라는 그런 루머가 어제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올라왔어요. 이 크렘린궁에 있는 이 내부자가 발설을 한 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이 푸틴 시끼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나라고 아주 기분 좋았는데 네,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멀쩡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크렘린궁은 뭐 계속 해가지고 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네, 건강이 나쁘다 뭐 곧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다 뻥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푸틴이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이렇게 또 섭외를 해가지고 푸틴 비슷한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예, 이 바디 더블링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예, 웃기다라는 식으로 지금 크렘린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뭐 가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에서든지 뭐 러시아에서든지 계속해가지고 가짜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스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하원 의원장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공석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하원 의원장이 뽑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에서는 지금까지 뭐 9명 정도 8명인가 9명 정도의 뭐 자신이 뭐 하원 의원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개 회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하원 의원장이 후보를 뽑기 위해 가지고 비공개 이제 회의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강경파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번에는 네, 좀 이제 온건파 쪽인 네, 그런 네,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공화당 내에서 네, 이 강경파들 때문에 이 맥칼티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강경파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에서 이제 힘이 없거든요. 네, 힘이 없기 때문에 강경파 후보가 네, 하원 의원장으로 나오는 것은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네, 좀 온건파에서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런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제발 좀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네, 치우쳐진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네, 뉴햄프셔에 가 가지고 유세를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유세를 펼치면서 네, 이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자신을 만델라 있지 않습니까? 네, 만델라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서 자신은 지금 정부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네, 뭐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보복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만델라랑 예, 뭐 같은 급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 트럼프가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 급이나 돼? 만델라랑 비교를 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트럼프의 주둥아리를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쪼쪽 빠는 이런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 이것도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웃겨 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 더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어제 또말 실수가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 헝가리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터키 대통령이랑 헷갈려가지고 이 헝가리 총리가 이 튀르키예의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처럼 트럼프도 이렇게 또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나 둘다 나이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어요. 이제 거의 이제 80대이시지 않습니까? 두분다 이렇게 또 80세 이렇게 또 다가가면서 80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이제는 웬만하면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이렇게 또 사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난리통도 이런 난리통이 없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웬만하면은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음 대선에서 그냥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좀 젊은 이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이 트럼프 전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 트럼프 전 변호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지아주에서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었던 그 정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기소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를 도운 이 트럼프의 전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또 걸려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인 여기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유죄 맞다. 플레드 길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 졸지아주에서 이 대선을 이렇게 또 뒤집으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제발 이 트럼프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된통 걸려가지고 징역살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 끼친 그런 이제 영향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극우 쪽으로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극우 쪽으로 빠진 그런 나라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뭐 네타냐후 좀 극우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너무나 또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피플지엠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졸지아주의 아틀란타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어느 이제 주민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베케이션을 다녀왔대요. 베케이션을 이렇게 또 다녀오니까 자신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이제 집 철거하는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디몰리션이 컴퍼니가 주소를 착각을 하고 멀쩡한 집을 이렇게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이웃이 아니 왜이 집을 부시느냐? 지금 이 집주인은 베케이션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일이 아니니까 빠져라라고 하면서 그냥 이 집을 완전히 부셔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이 집주인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15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니까 집이 완전히 다 부셔져 있어. 야, 이거 얼마나 황당했을지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완만하게 일이 좀잘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어느 이제 고속도로에서 슈퍼 포그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짙은 안개가 이렇게 또 끼게 되면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고속도로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들이 마구마구 충돌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때문에
7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25명이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 슈퍼 안개라고 해가지고, 네, 뭐 저도 이런 적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뭐 대략 한 뭐 2~3m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본다고 하면은 고속도로는 이제 빨리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브레이크 밟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58대나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7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는 네, 이런 뭐 짙은 안개가 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빨리 네,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네, 이 익스잇으로 나가가지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잠을 자거나 네,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네, 빵당빵당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 알래스카 이 항공 소속인 호라이즌 항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호라이즌 항공이 이제 네, 비행기를 이렇게 또 띄어가지고 이렇게 미국 에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오프 듀리 파일럿 한 명이 기장실로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네, 이 비행기 엔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엔진을 끄려고 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오프 듀리 이 파일럿이 기관실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엔진을 끄려고 했는데 네, 그 주변에 있던 네, 사람들이 네, 이렇게 또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한 뭐 85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85명의 생명이 모두 다 사망할 뻔했다. 예, 추락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엔진을 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추락 아닙니까? 예,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긴급하게 그 주변에 있었던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이렇게 또 잡아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걸린 예, 이 기소를 본다고 하면은 85건에 대한 예, 뭐 살인 미수 예, 이런 걸로 이렇게 또 네, 기소가 걸려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 아주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갈디안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제가 이 파네라라고 해가지고 음료수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낸다고 하면은 무제한으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20대 대학생이 파네라에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또 뽑아 마시는데 음료수를 이렇게 또 뽑아 마실 때 레모네이드가 있거든요. 찰지드 레모네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 레모네이드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네,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커피보다 한 뭐 4배 정도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레모네이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파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대학생이 그 레모네이드를 먹고 네,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유족 측은 이것은 네, 파네라 측에서 네, 제대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네,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또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사망한 이 대학생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뭐 카페인이 많이 들고 심장이 빨리 뛰는 예, 그런 것은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든 것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레모네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뽑아 마셨다가 예,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파네라를 자주 가거든요. 네, 파네라를 자주 가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또 뽑아 마신다고 하면은 예, 여기 레모네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혀 있기는 적혀 있거든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예, 에너지 드링크이다 라고 적혀 있기는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네, 사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네라 측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네,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 파네라에서 네, 이 찰지드 레모네이드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냥 레모네이드만 네, 둬도 네,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카카오 콩 있지 않습니까? 네, 초콜릿을 만드는 이 카카오 콩에 가격이 네, 어마무시하게 네,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엘니뇨 때문이다. 네, 지구온난화 이런 뭐 엘니뇨 이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 콩 재배가 지금 네, 좀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할로윈이 일주일 남았으면서 네, 지금 뭐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들어가지고 초콜릿 가격이 좀 네, 비쌀 것 같다. 할로윈을 위한 캔디들은 좀 비쌀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엘니뇨, 네, 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희소식에 대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암 있지 않습니까? 암을 이제 전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터졌었을 때 화이자랑 그리고 이 바이오엔테크랑 해가지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캔서, 이 암을 위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 2단계에 백신을 투여를 하니까 95%나 되는 예, 이 암의 성장이 멈췄다고 하네요. 네, 암이 더 커지지 않고 백신을 맞으니까 암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단계 이 백신을 이렇게 또 투여를 하니까 임상시험 대상자의 45% 정도는 암이 예,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암에 대한 백신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네, 이 암도 어느 정도 정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암에 걸렸더라도 이제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은 암이 커지지 않으면서 주사를 계속 맞아가지고 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SAT나 ACT라고 해가지고 네, 이 대학 입시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입시 시험을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시 시험에 대한 점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네,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점수가 높은 이런 학생들 3명 중에 1명은 네, 이 미국에서 네, 0.1%에 들어가는 부자 가족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성적에도 이 빈부 격차가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 결과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예, 역시 돈이 또 많은 사람들은 뭐 과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좋은 성적도 이렇게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미국의 이 주택담보 대출을 본다고 하면은 모기지율이 어마무시하게 급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30년 만기 고정률이 8%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기지율이 8%가 넘어가면서 예,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집을 사는 것보다 네, 집을 렌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네, 27년 만에 네, 집을 사기 위한 그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렌트를 하는 게 집을 사는 것보다 5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네, 이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네,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부동산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도 네, 내년에는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누가 사겠습니까? 이렇게 이 모기지율이 비싼데.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네,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0.2%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S&P 500은 0.1% 네, 그리고 나스닥도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여기 뉴스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 미국의 10년 만기 이 국채율이 5%를 네, 이렇게 또 정점을 찍고 지금 네,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네, 국채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네, 살짝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JP모건 CEO 네, 이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다이먼은 지금 이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 전망은 100% 틀리다. 미국이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리세션에 빠지는 것에 대해가지고
잘 대처를 할지 의문이다 라는 식으로 JP모건 CEO가 좀 폭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은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 미국의 리세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월가의 이 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월가의 베테랑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리세션에 좀 빠질 것 같다.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월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미국의 경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하고 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 메타에서 고소를 이 42건이나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고소를 당했냐면은 너무나 에딕티브하다. 너무나 중독이 심하다. 뭐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인스타그램이죠. 너무나 이 중독이 심하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중독을 시키는데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타를 고소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거 진짜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하면은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한 시간은 뭐 훌쩍 지나가는데 아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중독이 되는 거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AI 칩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에서 지금 현재 이 ARM을 이용을 해가지고 CPU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MD 있지 않습니까? AMD에서도 ARM 이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플에서 이용을 하는 그 M1 칩을 만든 그 ARM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CPU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인텔이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인텔이 지금 비상이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런 데스크탑들의 이 CPU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AMD도 최근 들어가 좀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엔비디아까지 들어온다. 그리고 이 AMD에서는 이 애플에서 만든 방식으로 이 CPU를 만든다. 아 그런다고 하면은 인텔이 또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텔이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AI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년에 1빌리언 달러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씩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계속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 AI, 이 인공지능을 계속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애플의 시리가 완전히 이 AI로 이렇게 또 변모를 해가지고 우리랑 잘 대화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애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15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아이폰 15이 나온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판매가 저조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아이폰 15 지금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뭐 100달러씩 막 계속 내리깎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15% 이상 지금 깎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애플의 아이폰이 이 중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지금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뭐 애국 소비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중국 제품을 쓰자라는 그런 운동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이런 애플, 미국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GM 있지 않습니까? GM에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 GM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끝나고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M에서 내놓으려고 했었던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GM에서 생산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전기차 대수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야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뭐 조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플랫폼인 이 X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위키피디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키피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광고가 전혀 없거든요. 광고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사람들의 기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이 위키피디아 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네 뭐 기부를 해달라 뭐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위키피디아에 $1 billion 기부를 하겠다. 예,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야 된다.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네 디키피디아. 네. 디기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에 디기 성기거든요. 네. 디키피디아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1 billion 기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예, 위키피디아가 네, 뭐 계속해 가지고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금들이 과연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위키피디아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괴짜 중에 최고 네, 괴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좀 네, 또라시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이 두 배가 됐다고 해요. 네, 두 배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지금 뭐 $34,000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네, 지금 뭐 7% 오르는 등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냐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네, 조만간 네, 현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네, 계속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 예, 국제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 외교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2%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잘 좀 내려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또 이 무장 단체들이 총격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2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에 22명 중에 12명 은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총을 네, 마구잡이로 이렇게 또 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뭐 거의 확실히 이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 진짜 멕시코의 여행 가기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제발 좀 이 멕시코 좀 안전하게 좀 네,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야지 제가 여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않습니까? 네,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Since I'm on